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와 이안유 때문에 사고가 잦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안전요원도 적게 배치돼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송금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물 가득 걸려 나오는 해파리들. 지난해보다 이른 해파리 등장에 어선들이 바빠졌습니다. 평년보다 연안 수온이 1도 정도 낮아져 적조 피해는 주의지만 해파리는 급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해 경남 지역 남해안에서만 202명이 해파리에 쏘였습니다. 특히 노무라 입김 해파리처럼 독성이 강한 해파리에 쏘이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이안유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안유는 해안을 따라 흐르던 바닷물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먼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해류로 수시로 발생했다가 사라집니다. 이안유가 발생하게 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이안유에 몸을 맡긴 후 이안유가 끝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수행을 해서 나오시든지 아니면 소방과 해경에 구조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해수욕장에 배치되는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가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0여 명이 근무했던 남해 상주 해수욕장은 올해는 20여 명만 배치되는 등 대부분 해수욕장이 민간 안전요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